제가 준다고 했는데 끔찍하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특별한 취미 때문에 연애도 여행도 쉽지 않지만 고수는 멈추지 않습니다. 자, 이 곤충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저기 보이는 거 뭘까요? 여기 무덤인데요? 무덤 맞죠? 예. 어머, 여기 왜 오셨어요? 무섭지 않나요, 이름이?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나중에 이제 혼자서 막 공동묘지까지 다닐 정도로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아이고. 고수에게 귀신보다 무서운 건 따로 있답니다. 바로 곤충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 야행성 곤충들이 많기 때문에 한밤중에 산행은 고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요. 웬만한 열정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불 끄세요. 다 도망가요, 지금. 무언가를 발견한 듯한 고수, 조명의 숨소리까지 죽여가면서 나무를 살피기 시작하는데, 그가 발견한 것은 네. 참나무 수액을 먹고 있는 붉은 장수풍뎅입니다. 장수풍뎅이요. 예. 이 녀석이 북부지방에서는 예전에는 많았는데 거의 종적을 감췄어요. 낮에 고수가 뿌려놓은 미끼 냄새를 맡고 모여든 곤충들까지 고수의 여행이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뭐 귀여운 것 같네. 저는 아직 잘 저는 모르겠네요. 피로를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루에 쌓인 여기서 이 이렇게 잡았다는 정도예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나한테로 온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런 기분들은. 왕사 맞지 저거? 그럼? 왕사슴벌레. 나무 위에서 왕사슴벌레를 발견했습니다. 고수가 가장 좋아하는 곤충이라는데요. 높이는 왕사슴벌레를 잡기 위해 점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려오기만을 기다린 지 몇십 분, 드디어 왕사슴벌레를 만났습니다. 좀처럼 만나기 힘든 크기가 꽤큰 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고수에게는요, 이렇게 여행 올 때마다 꼭 지키는 철칙이 있다는데요. 기를 거몇 마리만 빼고는 놔줘야죠, 다. 아, 그럼 다왜 잡은 거예요? 뭐 잡는 재미죠. 잘 살아, 죽지 말고. 소유하기보다 소중한 것을 지켜주고 싶은 게 고수의 마음이랍니다. 예. 나중에 아들이 생기면은 아들이랑도 계속 올것 같은데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여행에 고수가 있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열정은 물론이고요. 곤충과의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참, 이 한밤중에 무덤가를 같이 다니는 여자친구는 아유, 사슴벌레 양이고요. 예. 참 독특하네요. 그렇습니다. 고수 말고도요, 이 곤충을 예.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답니다. 네. 고수 얘기는 사랑하는 건 좋은데 무분별하게 잡아서 생태계를 해친답니다. 아, 우리 예. 그 곤충 중에는요, 잡아서는 법적으로 안 되는 천연기념물도 있으니까요. 예. 이거 조심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은 항상 아껴준다는 것도 동행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네. 재미로 잡을 게 아니군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곤충이 예뻐 보이지까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예뻐 일단은, 예, 보이네요. 뭐 우리 땅에 있는 모든 흙한 톨이나 나무 한 그루 모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겠죠. 그럼요. 그런 것을 새삼 느끼게 해줬는데요. 그런 기분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아가씨,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아유, 제가 잘 아는 건 아니지만요. 확실하게 아는 거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행복해진 곳 바로 경상북도 포항인데요. 아, 포항 가셨어요? 포항 하면은 뭐 철강, 산업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바닷가가 있기 때문에 경매장도 있고요. 벌떡벌떡 뛰는 이 해산물을 다볼 수가 있고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오, 이거. 돌문어예요. 돌문어. 외계 생명체가 아니에요. 예. 저거 잘 삶아서 드시면 아주 야들야들 맛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멋진 계곡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진짜 있을 거다 포항으로 지금 있네요. 떠나보시겠습니다. 거기 이렇게 네. 쌍폭포예요. 쌍폭포. 예. 어떻게 거기니까. 포항이에요. 보통 철의 도시로 알려진 이곳이요. 실제로는 아주 부드러운 도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주 부드러워요. 포항은 이렇게 부드러운 생겼구나. 도시라고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자, 바로 옆에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서 예로부터 어업과 수산업이 발달한 그런 지역인데요. 예.
경상북도 최대 도시로서 1970